안녕하세요, 돼지쌤입니다. 오늘은 그네 로봇을 활용해서 회전 모터를 동작시키는 코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블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추가 블록으로 가서 동자 고출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동자 고출 블록을 이쪽 영역으로 불러옵니다. 바로 이쪽 영역이 블록을 갖다 나와서 블록을 쌓아가면서 코딩을 하는 영역이죠. 이쪽이 동작호출에 보면 오른쪽에 아래를 향한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여기 많은 화살표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화살표 중에 위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죠. 버튼 위로 되어 있는 화살표.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 있는 리모컨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불러온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동작을 몇초 동안 할 거냐면, 자, 여기 제어라는 곳에서 1초 기다리기라는 블럭을 밑에다가 붙여줍니다. 근데 1초보다는 이제 2초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2초 기다리기. 그니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2초 동안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추가 블럭에서 동작 호출. 그리고 여기서, 자, 네모난 모양. 이걸 클릭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리모컨의 정지 버튼이죠. 정지 버튼을 누르면 동작이 멈추겠죠. 그래서 2초 동안 이 동작을 실행하다가 2초 후에 이거 멈춘다라는 그런 동작이죠. 자, 이번에는 이걸 복사를 했고요. 제가 다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누른 다음에 놓으면 똑같은 게 생겼죠. 자, 왜 이걸 만들었냐면요. 방향을 바꿔보려고요. 이번에는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이걸 클릭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 리모컨에서 바로 이 버튼이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이 동작을 2초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멈추라는 뜻이죠. 이랬을 때 로봇이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게 지금 회전 모터인데요. 회전 모터 지금 30 회전 모터에 이 부품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위로 가는 화살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반시계 방향으로 2초 동안 회전하고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코딩 블럭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회전 방향이 바뀌었죠.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몇초 동안, 2초 동안 회전하고 멈추는 동작을 합니다. 초를 바꿔볼게요. 뭐, 5초로 바꿔도 됩니다. 5초. 자,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 더 많이 동작하죠. 이런 식으로 동작 호출 블럭과 기다리기 블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 모터를 움직이는 코딩을 해보았습니다.